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이 중에 37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시작은 바늘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이것이 큰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도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자신의 신체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맹세의 관습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맹세는 결국 말로는 부족할 때 덧붙이는 행위입니다. 평소 말 한마디를 굳세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더 볼 것도 없이 믿어주는 상태. 이는 평소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며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 거짓은 사소한 것이라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맹세 없이도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진정 진실된 말과 행실이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사소한 이유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혹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같은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거짓이 습관이 될 때 무서운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거짓의 영을 담는 장소가 아니라 진리의 영을 담는 장소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